안녕하세요. 포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복수세 상등을 활용해서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A1의 C번입니다. C번 봐요. C번 맞더니 C번은 1 플러스 I 곱하기 Z 다음에 더하기 3I 하고요. Z바 이 Z바는 뭡니까? Z의 켤레 복소수죠. 이것이요. 2 플러스 I요. 이것을 만족하는 복수 Z는요, 예, Z를 묶고 있습니다. 그쵸? Z를 묶고 있어. 주먹! 여기 봐. 앞선 특강에서도 강의했었지만, 특강 주제, 혈내 복수 특강 보고 오세요. 보고 와. 야! Z를 구하래. Z를 구하래. 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복수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Z 구하러 바로 가. 그러면 곤란해. 알겠어요? 곤란하다. 왜? Z는요, 실수처럼 뭐 실수 x, 실수 y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처리가 안 돼요. 복수 z는 항상 어떻게 놓고 풀까요? 얘를 x 플러스 y i로 놓던 아니 지금 선택 a 플러스 b라고 할까요? 단 a, b는 뭐다? 실수. 이렇게 이게 중요해. 노란색 짜자잔 z를 구하라고 얘기했다. 어떤 복수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요 z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젠장 알겠냐? 이걸 설정하지 못하면요 문제 풀로 접근조차 할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잘 들어라. 복수수를 구하래. 복수수는요 만약 문제에서 실수 x 값 구하라, 실수 y 값 구하라 이런 거는요 미지수 하나야. 왜? 실수 축한 개로 해결되잖아. 실수 축 하나로 해결되기 때문에 실수 x 구하라. x는 이 중에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는 미지수 하나, 변수 하나, 식 하나, 숫자가 여기 있던 수직선과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딱그값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실수 값은. 복수수 값은요 실수축, 허수축 해서요 이렇게 몇 개가 결정돼야 돼? A 값, 실수 A 값, 실수 B 값 이렇게 두 개가 결정돼야지만이 Z가 결정되니까 앞으로 복수수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Z를 A 플러스 BI로 하든 또는요 X 플러스 YI로 하든 X 더하기 YI로 하든 또는요 뭐 P 더하기 QI로 하든 여기서 AB, XY, PQ는 봉착한다다 실수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Z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문제 푸는 게 빠바바바바바 별표 3개 알겠어요? Z를 구하라고 하면은요 Z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니들이 설정해서 선생님 저는 A 플러스 BI로 할래요. 저는요 X 플러스 YI로 할래요. 저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I로 할래요. 상관없어요. 하여튼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갖다 놓고 요 실수 두개 값을 알아야지만이 이게 미지수 몇 개? 써줘 이 젠장 봐요. 미지수 몇 개? 미지수? 응. 두 개짜리 놀이다. 두 개가 처리돼야지만이 Z가 결정된다가 핵심 사항이야. 반드시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됐어요? 간다. 봤더니 이제 Z를 구하러 갔어요. 저 Z인데 Z바는 켤레 복수수니까 갈까요? 1 플러스 I 한 다음에 나 Z를 적혀놨으니까 Z는 A 플러스 BI 더하기 3I는 앞에 있고요. 잿바는 당연히 A-BI요. 이견 없죠? 예. 허수부의 구한 반대. 이게 지금 뭐야? E 플러스 I 이런 거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Z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 B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이렇게 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 Z 구할 때는요. 실수 A, B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A, B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A, B 실수값 구해야 돼. 근데 실수 A, B I 보이잖아.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빡! 복소수의 상등이 떠올라야겠다. 알겠어요? 상등. 그래서 여기는 우변은 예쁘게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좌변만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정리 A 더하기 AI 더하기 BI 곱해준 BI 제곱은요? 마이너스 B. 얘는 플러스 얼마? 3AI 다음에 마이너스 3BI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렇죠? 나 지금 좌변 정리하고 있어. 좌변. I 없는 것들, I 없는 것들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3B. 아, 어떻게 돼? A, 플러스 얼마? 2B요. 이게 I 없는 실수부. 허수부는요, 허수부는 플러스 얼마입니까? 4AI 플러스 BI요.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요놈이 E 플러스 I랑 어떻게? 같으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식두개 나오잖아? A 플러스 2B가 얼마야? A 플러스 2B가 2라는 사실. 4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사실이다. 그쵸? 두배두배 해주면 어떻게 돼요? 8a 플러스 얼마? 2b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고요. 빼주면 7a가 0 나와. a는 0 나오네. 그쵸? a가 0이니까 b는 얼마? 1 나와요. 그쵸? a는 0, b는 1.
이게 정답이 아니고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이래봐. A가 0이고 B가 1이니까 우리가 찾는 Z는요? 0, 1 결정됐잖아? Z는 I라고 하는 복수수다. Z는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잘 봐. Z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는 게 첫 번째고 놓는 게 제일 중요해. 놔놓고 여기다가 Z자리, Z바자리에 넣을 수 있잖아. 다시 문제를 쳐다봤더니 미지수 AB값 알면 되는 건데 실수 AB값 알면 되는 건데 실수 AB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근데 I가 보여. 실수 AB 아하! 복수수의 상등이 빡 떠올라서 정리한 다음에 써주면 식 두 개. 그다음부터는 뭉창다다! 산수다! 넘어가! D번 봐, D번. 1류의 D번, D번. 같은 문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봐요. 한 번 더 해볼게. 더. 자, D번은 다음 것 같아. D번은요. 예. D번은 1 플러스 I 1 플러스 I 하고요. 다음에 Z 더하기 2 I Z 바 됐고요. 이것이요. 1 마이너스 I 그렇죠? 1 마이너스 I. 자, 이걸 만족하는 Z를 구하래. 그렇죠? Z 구하라고 했어. Z를 뭐라고 할까? Z를요? 이번에는 선생님 X 플러스 Y라고 할게. 내 맘대로. 이건 니들 맘대로도 좋아. 단 여기다가요. 서술형 평가면 반드시 써줘야 돼. 야! 서술형 반드시 써줘야 돼. 단 X, Y는 뭐다? 실수란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 이거 안 써주면 틀려. 쟤는 알겠냐? 감점 알겠냐? X, Y는 실수. AB면 AB는 실수. PQ면 PQ는 실수. 반드시 써주세요. 알겠죠? 써줘. 다음에 여기 설정했으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번엔요? 야! 1 플러스 I 하고요. Z 대신에 X 플러스 Y, I를 넣어주시고요. 더하기 2I 한 다음에요. Z바 대신에는 당연히 X 마이너스 Y, I를 넣어야겠죠. 켤레 복소수니까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 1 마이너스 I다. 그렇죠? 여기서 X값, Y값 알면 되는 거잖아.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뭔가 이상해. 수학적 내용이 뭐가 없을까? 라고 했는데 I가 보이네. 당연히 복소수의 상등이 빡 떠올라야 돼. 알겠어요? 떠올랐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리해야겠죠. 얘를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한 다음에 얘는 우변은 실수부, 허수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만 잘 정리하자고. 정리한다. X 플러스 XI요. 더하기 YI 마이너스 Y죠. YI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XI 하고요. 마이너스 2Y I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좌변 이러니까 좌변 실수부 X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Y니까요. X 플러스 Y가 실수부네요. X 플러스 Y가 실수부. 허수부는요. 허수부는 X, 2X, 3XI 플러스 YI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이거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 아, X 플러스 Y가 얼마다? 실수부 1이 되면 되겠고 우변에 3X 플러스 Y가 3X 플러스 Y가 허수부 얼마다?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래 거에서 이거 빼자. 빼주면 어떻게 해? 2X가 마이너스 2 X는요 마이너스 1 Y는 얼마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는 인데요 이러니까 우리가 찾는 복수수 Z는요 결정됐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딱 이렇게 x, y 실수부 허수부 결정되는 순간에 z값 정답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렇게 굿굿굿 됐어요? 이해갔죠? 이해갔죠? 넘어간다. 2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2번이다. 자 2번은 다음 같아요. 2번은 자 이번에는요 복수수 켤레 복수의 성질을 조금 포함해서 문제가 출제되어 있네요. 그렇죠? 뭐냐면 z 마이너스 3i Z 이거의 전체 바 지금 뭐야? 이러한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 알겠죠? 이러한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요 Z 하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하고요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얼마? 3i요 3i 됐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복소수 뭐다? Z를 구하래요 Z를 구하래 Z를 구하래 Z를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복수 Z 구하는 거니까 Z를요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다 써줘야 된다. 특히나 서술형 평가할 때 주의해야 된다. 쟤인지 알겠어요? 이거 안 써주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AB는 실수. 자 그래서요. 넣어주면 다음 같아요. 얘는요. 좌변은요. 솔바기를 반. 근데 봐봐. 요거 우리 공부했던 거 만약에 써먹을 거면 잘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써먹을 거면은요. 반은 사측에 대해서 쪼개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반 내리고. 각각 다 내려야 되는데 이거 곱했을 때요 바 내리고 더하기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 한번 쪼개볼게. 일단 더하기 빼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렇죠? 맞죠? 다음에 또 얘 쪼개져 있고요. 이거 쪼갤 때 곱하기도 쪼갤 수 있죠. 이거 복수수니까 3i 쪼개고요. z
제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된다. 각각 다 쪼개야 돼. 알겠어요? 각각 쪼개야 된다. 그거 하나 주의하면 되겠고. 뭐 이거 딱 귀찮아요. 귀찮아 어떻게 보면요. 아니 계산하고 나중에 봐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계산하고 봐. 갈까? Z가 A 플러스 BI입니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좌변부터 쓸게요. 조금 기니까 시기. 잘 봐. 좌변. 좌변에 있던. 왜냐하면 좌변에 있던 요놈 먼저 계산할게. 요놈 먼저. 계산하면 다가 되는가. Z가 A 플러스 BI죠. 넣어주면 A 플러스 BI 하고요. 다음이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3 하이하고 얼마니까 A 플러스 BI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켤레 복소수가 좌변이야. 그치? 됐어. 계산합시다. 얘는요. 반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얘는요.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BI죠. 플러스 3B죠. 여기 A 있어. 그러니까 A 플러스 얼마야? 3B 이렇게 정리될 거야. 다시. 잘 봐. A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3BI제곱.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B. BI 하고요.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B 마이너스 얼마? 3A, I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B 마이너스 3A, I. 그거에 켤레 복소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얘는요. 누구의 부호만 반대? 요거의 부호만 한번 더 쓰자. 한번 더 쓸게. 결국 A 플러스 3B 있고요. 요거의 부호만 반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A, I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마이너스 집어넣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3A 마이너스 B? 예, 이렇게 정리.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좌변이야. 좌변. 이게 좌변. 우변은요? 우변은 Z가 A 플러스 BI죠. A 플러스 BI 마이너스니까 바로 가자. A 마이너스 2가 실수부고요. 플러스 BI 플러스 3i 플러스 B 플러스 얼마니까 3i요. 자 여기다 A 플러스 BI 넣어주면 A 마이너스 2가 실수부 다음에 B 플러스 3이 허수부 이렇게 정리되자. 간단하게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결론 A 플러스 3B라고 하는 좌변의 실수부가 A-2랑 같으면 되겠고 3A-B라고 하는 좌변의 허수부가 B+3이라고 하는 우변의 허수부랑 같으면 되겠다. 그렇죠? A에 날아가네요. B는 마이너스 3분의 A. 조금 길게 나오네. B는 마이너스 3분의 A고요. 이건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3A는요 지금 2B+3이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9 3분의 5 9분의 5 예, A는 9분의 5 나오네. 그렇죠? A가 얼마다? 9분의 5.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정리 우리가 찾은 Z는요. Z는 A가 9분의 5죠. 다음에 B가요. 마이너스 3분의 2i 이렇게 돼서요. 지금 정답지에는 9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9로 통근해주면요. 5 마이너스 이것도 정답이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9 빼주면 6 빼죠. 6i요. 이렇게 써도 여전히 정답 되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렇게 1달러. 자, 주모. 자, 주모. 자 그래서 복소수 체계하고요. 복소수의 상등 이쪽 부분은 Z는 핵심은 이거다. 어떤 복소수 Z는 더 이상 실수로 한정된 게 아니야. 허수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되는 순간에 Z의 형태는요. 복소수의 형태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뭐라고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여서 그 Z가 결정되려면 항상 미지수 몇 개요? 실수부와 허수부 이 두 군데의 실수값들이 결정돼야지만이 복소수가 결정이 되더라. 그렇죠? 됐어요? 그걸 활용한 복소수의 상등 서로 갖다 와. 켤레 복소수는 뭐야? 켤레 복소수는요. 예, 일단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인 것을 이해하시고요. 각각의 성질을 적용해서 산수 잘 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